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 두 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제품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하는 건 두 개가 뭐 그렇게 개연성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를 한번 소개시켜주는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오리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고요. 악세사리 종류들을 상당히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오리코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에는 뭐 핸드폰 케이블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팔려서 뭐 제품 완성도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핸드폰 충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전히 뭐 핸드폰 케이블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로 노트북에 사용되는 이런 악세사리들, 뭐 하드디스크 하우징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세일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뭐 주의 있게 잘 찾아서 선택하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오리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데스크탑에서 뭐 USB 타입으로 요즘 충전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충전하는 용도로 쓰는 충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요. 포장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국도 요런 그 제조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고 뭐 마감 상태가 아주 뭐 진짜 애플처럼 깔끔하거나 멋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잘 수행하고 또 가격에 비해서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USB를 통해서 여러 개의 것들을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좀 빠른 충전이 가능한 포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 구매한 거는 작업실에서 쓰려고 산 거다 보니까 USB-C 타입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충전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버전으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구매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완성도나 이게 뭐 100%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안정성이나 이런 데서는 생각보다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꽤 오랫동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도 하나 쓰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매한 거는요. 얼마 전에 노트북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SSD가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얇은 SSD가 하나 남았는데 이거를 케이스에 넣어서 뭐 동영상 촬영하는 카메라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 외장하드로 쓰든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M2 SSD 인크로저를 하나 샀어요. 저는 하드디스크를 생각보다 자주 많이 쓰는 편이에요. 데이터들도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마그네틱의 매개체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오래 지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꾸 카피를 하면서 대용량 하드를 사서 합치고 또 그게 다 차면 더 대용량 하드를 사서 합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인크로저를 생각보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기존에 있는 하드들을 살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이번에 구매한 거는 M2-이기 때문에 M.2다 보니까 생각보다 작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고요. 발열을 위해서 알루미늄 케이스로 된 걸 샀어요. 물론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뭐 투명한 거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알루미늄 케이스가 충격이나 이런 거에도 강하고 발열에도 좀 이점이 있어서 이걸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고요. 여기 또 친절하게 방열을 위한 써멀 양면 테이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SSD를 고정할 수 있는 이런 나사들도 같이 들어있네요. 매뉴얼 있고요. 친절하게 이런 나사 조이는 드라이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나사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뜯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뒤쪽을 한번 뜯어볼게요.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하, 이렇게 잡아빼게 되어 있네요. 나사를 한쪽만 풀면 되겠네요. 두쪽 다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전에 빼놓은 이 SSD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꽂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조여야 돼서 요 나사도 별로 사네요. 그리고 요건 특이하게 나사를 위에서 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동그란 거를 끼우고 밑에서 조이게 되어 있네요. 나사를 그러면 훨씬 부피를 덜 차지하게 할 수 있어서 괜찮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서머를 위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작은 데다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요건 안 쓰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열 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움직이진 않는 편이라 이렇게 해서 나사를 한번 조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이에요. 아주 작은 사이즈고 뭐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휴대성도 좋고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걸 이제 용량이 좀 크니까 속도도 얘가 좀 더 빠르잖아요. 그냥 일반 그 사타 이 사타 방식 뭐 사타 방식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해서 한번 핸드폰이 아니죠. 카메라에 동영상 촬영에 하드디스크로 쓰면 어떨까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샀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리코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뭐 물론 뭐 이 회사한테 뭐 제가 뭐 스폰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고 자주 쓰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